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착잡하네요, 마음이. 저는 이 직업이, 제가 지금 이 자산관리하는 직업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가끔 좀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 때가.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힘들, 사실 힘들지 않은 일은 없죠, 이 세상에. 예전에 제 친구랑 되게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요, 항상. 예, 이제 대학 다닐 때 20대 초반에 이제 편의점에서 친구랑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힘들죠. 수업받고, 또 이제 뭐 그때 또 전공이 디자인 쪽이니까 안 그래도 뭐 과제도 많고 한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코피도 나고 막 진짜.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학비를 좀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새벽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식아,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어. 그러는 거에서 뭐 좀 거창한 얘기인 것 같아서 뭐냐 그랬더니, 잠자는 인간과 우리처럼 잠 안 자는 인간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듣기에 되게 뭐야, 웃기죠, 썰렁하죠. 근데 와닿더라고요, 진짜.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하고 저처럼 남의 돈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해야 돼요, 항상. 남의 인생에. 근데 거기다 돈이라는 거니까 얼마나 큰 간섭이에요. 뭐 간섭이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간섭질이잖아요. 뭐 살아나느니 팔라느니 뭐 뭐가 좋든하느니 나쁘든하느니 다 간섭질이거든요. 간섭질. 간섭질 많이 하는 직업치고 스트레스가 안 되는 직업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승화를 시키냐면은 단순히 그냥 뭐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좋은 어떤 그런 자본가의 길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자꾸 저를 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이 일을 기쁘게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일을 벌려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랑 어떤 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야만 이분들이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변화가 가거든요. 저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을 단 하루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면. 다 간섭질이기 때문에. 저도 투자가거든요. 저도 제 돈만 관리할 것 같으면 이런 시장 안 봐요, 저는.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그냥. 뭐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물론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되게 편안하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지금도 제 자산을 되게 편안하게 바라봐요, 제가. 예, 저한테 리딩을 받는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이니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별로 고민할 일은 아닌데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지금 미래가 달린 문제고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그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면은 그냥 한두 종목 가져와가지고 무슨 마치 대단한 것이냐, 뭐 이거 뭐 신약 개발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할 때마다 답답해요. 깝깝하고. 조도 안 받는 건데, 그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간섭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처음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해명도 해야 되고, 해명이 아니라 설득을 또 해야 되고 설명을 또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만약에 한다면은 굉장히 이 직업은 고통스러운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그 간섭질을 빌미로 좀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게, 좋은 세상까지는 제가 힘들고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 마음이 편안하고 좀 저한테 나름대로 제가 준다고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제 마음에 오히려 그 리턴이 되는 거죠. 예.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보상이 그냥.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자산관리 교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결과적으로 그게 또 돈도 되고요. 또 돌아오는 게 크게 보면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요. 예. 그리고 또 회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저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감사해요. 굉장히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강의도 매월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도 좋은 마음이 들고 또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게 없으면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가지고요. 예, 진짜 삽질하는 게 100배 나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입니다. 이거. 솔직한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수입이 금융 쪽이니까 많다 적다를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과 확신과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 일이 그런 일보다도 사실은 어떨 때 힘드냐면은 오늘 고전 시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보시는 분들만 보시니까 어떨 때냐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하루 종일 힘들 때가 과거로부터 이제 몇 번씩 경험하는 건데 오늘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힘듭니다. 막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근데 이런 문자 보면은요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가슴이.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과거에 뭐 직접적으로 제가 뭐 간섭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자살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 하루에도요. 하루에도 이 투자 잘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꼭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이제 그래서 답답한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크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가슴이 먹먹하고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것도 잘.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저기 나가가지고 바닷가 쪽 바람만 쐬고 들어왔는데 계속 뭔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되는데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뭐 괜히 뭐 힘내세요. 뭐 용기 내세요. 이런 말 씨알도 안 먹혀요. 이런 거는요. 해줘봐야 뭐 너는 여유가 있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는 제가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한계령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 진짜 그 산을 올라갈 때마다 그 산이 나를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생각보다는요 자꾸 내려와라고 미는 느낌이 들어요. 뭐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젊었을 때는 잘 몰라서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상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자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편 8일편인데 짧습니다. 역시 또 공자 위계시 8일 무어정 시 가인냐 숙불 가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위는 이제 일컫는 거잖아요. 평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계시에 대해서. 이 계시가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노나라를 왕의 모가지를 잡고 좌지우지했던 숙손, 계시, 맹손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명을 얘기하는 건데 아주 공자가 아주 싫어해. 이 불손한 놈들을. 왕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그쵸?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하냐면은 8일. 이 8일이 뭐냐면은 춤이에요. 이 천자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에 이렇게 그 무학이 있잖아요. 왕이 탁 이렇게 쓰면 이제 뭐 태평문가요? 그거 이제 막 연주하고 이제 그 앞에서 징 하면서 탁 울리는 거 하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춤을 또 탁 추고 하는 건데 그게 격이 있나 봐요. 천자들이 추는 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제후들이 추는 춤이 있고 대부가 추는 춤이 있고 사가 추는 춤이 있고 뭐 이런가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천자에게 맞는 정해진 뭐 인원수가 있겠죠. 그 춤을 추는 격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후들에게 맞는 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에게 맞는 또 사에 맞는 그런 격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인 8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일 무어정 이 8일을 개손씨가 천자가 추는 춤 천자가 이 뭐랄까 천자의 무학이잖아요. 천자의 무학을 뭐 감히 거리낌 없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 파리를 지내집 앞마당에 천자의 무학인 이 파리를 지내집 앞마당에서 추어대는데 추게 하는데 숙불가이냐 누구 숙자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집 앞에서 이 파리를 추어대는데 숙불가 그러니까 아까 감히 그런 일을 했었는데 감 이제는 어찌 무슨 일인들 못해먹겠냐는 거예요. 숙불가이냐 그러니까 뭔 일인들 해먹을 했을 할 수 있다 할 놈이라 이거예요. 뭔 일인들. 그러니까 공자는 이 위계시가 천자의 춤
천자의 무학인 이 파리를 지네 집 앞마당에서 추는 걸 보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왕우장상이 따로 있냐? 아니, 왕이 하는 춤을 갖다가 내 앞마당에서 추면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동양에서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이런 데서 조금 차별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결론은.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파격적이죠. 격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흘 안에 저 성전을 다 지을 것이다. 다 무너뜨려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저 새끼가 저 40년 동안 지은 걸 갖다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구약을 다 제하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통된 어떤 그런 파격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쟤네들만 잘났는 줄 알았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말들이 우리 동양권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였죠. 굉장히, 와, 우린 다 일제, 압제, 뭐 그전에는 양반이 무슨 탐관 우리의 압제를 당하다가 예수님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뭐야, 우리 다 똑같은 거였어? 그러면서 천지인 사상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명의 격도라면서 막 그렇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공자는 조금 달라요. 공자는 명확하게 사람에게 급을 줍니다. 급. 여기는 양반 쌍놈의 급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군자의 도가 있고 소인은 소인의 도가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야? 뭐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고 뭐 그렇게 나눠버려요. 공자가 웃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이건 제가 군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군자는 말 그대로 그 사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도 여러분들 단순히 심신수련책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당시의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명감은 비상명이, 무슨 뭐 이런 모든 말들이 뭐냐면은 개인 수양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위정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다, 치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공자는 철저하게 사람은 군자의 자리에서 군자의 도를 행해야 되고 소인의 자리에서 소인의 자리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류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공자는 바라봤던 건데, 자 그러면 왕우장상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그것은 군자라는 포지션, 대인, 소인이라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인물도 있냐라는 거죠. 자, 공자는 여기에 대한 격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군자에 있는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리더급이 되던가요? 그 격을 지키던가요? 그 도를 지키던가요? 우리 대통령 얼마 전에 쫓겨났죠. 왜 쫓겨났나요? 소인배라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예천 군수들 있잖아요. 예천 군수들 어디 뭐 외국 나가가지고 뭐 깡패짓 하고 왔잖아요. 그게 군자예요? 소인배 새끼들이죠. 그쵸? 예천 군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소인배 놈들이잖아요. 그러면 소인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농사가 붙이는 피지배 계층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깨어나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그쵸? 그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 격을 지킨 사람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격을 지킨 사람들이 오히려 공자가 보기에는 가장 그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해 나갔던 사람들이죠. 공자가 바라봤을 때 이 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격이 있는데 이 격이 만약에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이 사회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맹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왕이 맹자한테 그래요. 야, 왕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신하가 왕을 시해하면 죽이면 그거 감히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맹자가 왕한테 똑똑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도둑놈을 죽인 신하는 내가 들어봤어도 왕을 죽인 신하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야, 왕이 왕 같아야 왕이지. 맨날 전쟁이나 일으키려 그러고 백성들 고열이나 짜내는 새끼가 무슨 왕이야게 도적놈의 새끼지. 도적을 시해한 신하는 들어봤어도 왕을 시해한 신하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왕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도둑놈이라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사실 이게 조선시대 신하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왕을 죽여버리는 거야, 독사라고 그냥. 근데 사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면 신화는 어때요? 신화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게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이게 뭐냐면, 얼마든지 군자도 소인배 될 수 있고,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격이라는 것은 포지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성에 달려있는 격이라는 것이죠. 중용에서 말하는 솔성지 위성이 바로 그거예요. 타고난 인간의 성, 그렇죠? 그 성향,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절차풍마하느냐에 따라서 그 격이 바로 군자의 경지, 소인의 경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레이드가 아니에요. 등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소 등급처럼 타고난 등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절차탕마에서,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은 보면은요, 자로 같은 깡패부터 시작해서 아내같이 순수한 영혼부터 시작해서 뭐 자유처럼 구라 좋은 놈, 말빨 좋은 놈, 그 다음에 자궁처럼 뭐 상술 좋은 사람부터 천하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베드로 같은 뱃사람의 무식한, 누가 같은 의사 같은 똑똑한 사람의,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공자가 인간을 계급적으로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왕도에 있다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너는 그때부터 군자의 격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서양과 동양이 틀린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대적 상황이 어떤 헤게모니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마치 서양은 굉장히 자유적이고 파격적인 것 같고 공자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그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죠. 왜? 공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공자가 계시를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놈이 온갖 백성들의 고열은 다 짜내고 목에 뻣뻣하게 힘만 주고 다니고 왕의 모가지를 틀어잡고 나쁜 짓은 다 하는 새끼가 천자의 무학이나 진의 집구석에서 해대는 거 보니까 저놈이 못할 일이 없을 놈이야 앞으로. 예, 그렇게 평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뵈요. 그러면 솔직히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저분이 차라리 돈을 좀 안 버는 게 좋을 텐데,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렸으면 좋겠는데, 자산관리사로서 천연공로할 일이지만, 물론 그 시기를 앞당겨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요, 선악을 떠나서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오늘도 저희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보고 언제 쉬냐 그래요. 저는 쉬는 날이 없다 그래요.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없다는 게 아예 안 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랬더니 자기보다 힘드네요. 저보고 제가 맨날 노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맨날 이렇게 방송 찍고 말만 하니까. 네. 그 제가 그랬죠. 당신은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냐 그래요. 정해져 있대요. 그럼 그 쉬는 날을 기다리지 않냐 그래요. 기다린다 그래요. 당신은 그래서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쉬기 위해서 일을 해요. 쉬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쉬는 날 막 계획을 짜요. 그날 쉬는 날만 와봐라. 휴가철만 내봐라. 해외여행 가고 쉬는 날 되면 뭐 누구 만나가지 뭐 하고 막 그동안 밀렸던 일 막 하는 거야. 근데요, 부자들은요 일하기 위해서 쉬어요. 다릅니다. 일 자체가 삶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80을 일을 하고요, 20의 휴일에 20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꼬라박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게 부유함의 원칙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산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지금도 좋아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거의 못 갔는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산도 같이 즐겨야 가더라고요. 제 혼자 있을 때는 수시로 갔어요. 그냥 평일날도 가고 뭐 아무 때나 갔어요.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제일 많이 갔던 데가 북한산이나 도봉산 많이 갔겠죠. 그 다음 뭐 치악산이니 송악산이니 무슨 뭐 지리산은 아예 뭐 제가 6개월 살 때 거의 매일 올라갔다시피 했고요. 너무너무 거긴 아름다워서.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산을. 근데 그거 아시죠? 산에 올라가는 것도 고수와 하수가 있어요. 하수는 힘들 때 쉬어요. 힘들 때. 근데 고수는 언제 쉬는지 아세요? 경치가 좋은 곳에서 쉬어요.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같은 쉬는 거지만 하수는 올라가다 지치면 쉬어요. 아무 데서나 쉬는 거야. 아무 데서나. 예, 지치니까 더 못 가겠으니까 아 못 가겠어 하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사람 누구 데리고 산에 올라가니까 퍼져서 못 올라가더라고. 그 전에 시작을 할 때 또 안 쉬어요 또.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뭐 벌써 쉬냐 그래서 막 올라가요 자기 혼자서. 그래서 저는 또 그냥 가죠. 우리 가면은 나중에 퍼져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쉬어요. 근데 고수들은요 올라가면서 보면서 가요. 보면서 즐기면서 간다고. 즐기면서. 근데 하수들은 그냥 올라가는 것만 저 정상
킬리만자리의 표범이야 그냥.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쉬기 위해서 일을 하고 부자들은, 오너들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부터 틀려요. 출발선부터. 왠지 아세요? 그 절박함 때문인 것도 있어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부유한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돈을 순환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요. 돈을 버는 방법들은 미국,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다를 게 없는데 순환에 대한 문제에서 많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통을 시킬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유통을 시키는 거죠. 사회적 공헌으로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는 거는 그렇다 쳐요. 하지만 유통시킬 때는 다시 돌려줘야죠.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돈을 벌 때는 굉장히 배수진을 친다는 겁니다.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그 절박함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절박함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옵니다. 죽을 만큼의 고통으로도 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망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 회원님 중에서도 모기지 쇼크 때 100억 날리신 분이 있어요. 10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100억이나 날리실 정도의 분이면 얼마나 돈이 그래도 있으신 분이고 또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러면 그분이 돈을 잃은 것 때문에 쓰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존심이죠. 자존심.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안 돼서 잃었다고 쳐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좀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도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맡기고도 했나 봐요. 하셨나 봐요. 거기서 또 그러니까 전문가 놈들도 못 믿고 이건 뭐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죠. 절망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상처. 이게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이 방황하시는 거죠. 잠시 또. 그래도 원체 그릇이 커가지고 또 지금 또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시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도 만나고 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맞닥뜨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요, 다놓고 얘기하는데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뒤에는요, 당신처럼, 선생님처럼 될 사람이 무수하게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선생님이 먼저 왔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 시험을, 그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또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그로기 상태가 돼버리면 정말 너무나도 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용기를 내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온 게 무엇 때문인가요? 투자해서 꼭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투기를 해놓고도 자기 투자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모해도 때문이다. 정치가 문제, 대통령이 문제다. 시진핑 때문이고 문 트럼프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 광야에 뺑뺑이 더 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절박함까지 왔다는 것은 막막함까지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미래를 만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우리 성경책, 성경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인기 있는 장이 있죠. 욥기라고. 욥기에 뭐라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외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 말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성경의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예, 악마의 테스트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고난은 결국 내가 정금처럼 더 단단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사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고무가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예요.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사실은 테스트예요.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왔던 거예요. 욥처럼 데빌스 테스트도 아니에요. 악마의 테스트도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 자신이 만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그 삶 자체가. 삶을 누가 주인이에요? 삶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온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온 엄청난 레지스트리를 갖다가 그 격을 벗어났을 때 처음에는 이분이 사들이 추는 춤을 췄겠죠. 그러다가 조금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대부의 춤을 넘봤겠죠. 자신의 어떤 그릇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격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제후의 춤을 넘봤겠죠. 급기야는 파리를 넘보는 거죠. 천자의 무를 넘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거기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인정했을 때
예, 모두가 인정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자산관리사라서요, 좋은 차도 못 몰아요. 좋은 차도. 와이프한테 이 얘기했더니 그거는 당신의 삶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와이프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차를 좋은 걸 못 사요. 왠지 아세요? 관리자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검소해야 돼요. 옛날 중국에서 일할 때 한국 사람들이 맨날 그 직원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쟤는 내 밑에 있는데 나는 차도 없는데 쟤는 벤츠 몰고 다닌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주인이 앞마당 쓸고 있는데 노비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관리자의 의무예요. 그게 의무. 선한 관리자의 의무란 말이죠. 복덕방 주인이 그거 사람들한테 이게 소개를 잘 해줘서 서로 그 중개를 역할을 하라 그랬지 지가 정보 다 수집한 다음에 지가 그 집 사가지고 다시 하면 그거 불법인 거 아시죠? 그거 엄청나게 그거 벌금 물고 깜빵 갈 수도 있어요.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못했을 때 하는 짓거리들이란 말이죠. 근데 편법으로도 하죠, 이것도. 사돈의 팔촌까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격을 넘어가는 일을 해버리면은요, 만약에 제가 벤츠를 몰고 싶으면은, 우리 회원들이 대부분 그만한 역량이 돼서, 제가 벤츠를 산 것을 오히려, 아,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공론화가 일어났을 때 저는 벤츠를 몰아도 돼요. 그러면 그 벤츠는 저한테 오히려 더 효과를 줄 거예요. 아, 쟤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줘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서 저렇게 잘 벤츠를 몰고 다니는구나.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벤츠를 몰 수가 없어요. 그게 관리자의 의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할 때 그 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격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내 격에 지금 맞는 것이냐. 그 격을 더 키워나가시면 돼요. 투자를 하실 때도 똑같아요. 존리 대표님이 다 풀베팅 하라 그랬더니 그래 나는 풀베팅 해야지. 그건 격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격이 안 맞으니까 어떡해요. 한 10% 떨어지면 1억 집어넣어서 1000만 원 날라가면 막 마음이 미친듯이 요동뛰는 거예요. 얼굴이 허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엔 돈을 잃어요. 그 다음에 뭐를 잃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건강을 잃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을 다 잃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장까지 가요. 이런 경우 제가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격을 못 지켜서 그래요. 공자의 말은 그거예요. 타고난 격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격을 지키면서 하늘이 주는 그 격을 키워나가라는 겁니다. 획재어천 무소도여라고 있어요, 논어에. 제가 제 좌우명으로 삼는 건데 획재어천, 하늘의 죄를 범하면 무소도야, 빌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순리를 거역하는데 어디서 내가 이 힘든 것을 갖다가 토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관리자인데 이것을 가지고 삥땅치고 사람들을 악용하고 그러면 하늘이 그 순리대로 흘러가는 모든 기운들이 너에게 더 이상 그 돈의 흐름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망하거나 힘들면 어디 가서 토로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대고도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끝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요, 바로 이 돼지단 개씨가 파리를 춘 거예요. 갭투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는데도 그냥 남들이 돈을 버니까 몸이 들썩들썩해요. 그냥 그거 그 사람은 그걸 이미 샀던 사람이고 그래서 벌었던 거예요. 주식도 누가 올라가니까 그냥 괜히 찔러보는 거야. 자기는 못 벌고 있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너 벌었냐 그러면 다 벌었다 그래요. 다 벌었다고. 사람들 심리가 잃은 건 얘기 안 해요. 번 것만 얘기하지. 그러면 가슴이 조마조마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만고만한 일을 하다가 고만고만하게 그냥 망하는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위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산관리하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저번에도 강조하고 이번에 또 숙제를 내줬던 말이 있어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과 위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한 한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수익을 낮추면 더 큰 수익이 보인다라는 격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낮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 댓글로 한번 올려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올려보세요. 수익을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의 성인들을 보면은요, 굉장한 철학가들이고 이런 어떤 원칙과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도 시적이에요. 그리고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등한시해서 그래요. 우리의 격을 등한시해서 그러는 겁니다. 산을 예전에는 올라갈 때 힘 좋고 뭐 파워풀하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경치고 뭐 필요 없어요. 쉬는 거 뭐 필요 없어요. 뭘 쉬어 쉬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저 산을 2시간 만에 올라갈까 1시간 만에 올라갈까 나중에 뛰어서 올라가서 사막 마라톤 대회까지 나갔어 나중에는. 산 보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지. 다 놓치는 거예요. 쉴 줄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서 호연지기. 여러분 뒷산 올라가도 호연지기고요. 여기 아파트에서 봐도 호연지기예요. 사람들은 그
정상이라는 타이틀에 목이 메이는 거죠.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데 사실은 산은 내려가라고 하는 거죠. 야, 수익을 낮춰. 내려가, 내려가. 쉴 때 쉬고 줄 때 줄게. 저 앞에 한라산 저희 집에서 보이거든요. 정통으로. 그 보면은요, 만년설처럼 이게 눈이 쌓인 산을 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백록담을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죠. 다 무슨 소린가요, 그게? 항상 보이는 게 아니에요. 줄 때 보이는 거예요. 보여줄 때. 저도 지금에서 산에 가면은 이제서야 쉬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과거에는 산이 다 운동 대상이야, 그냥 막. 체조하러 왔어 그냥.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중간을 올라가도 올라간 거예요. 3분의 1만 올라가도 올라간 겁니다. 그냥 산이에요, 산 그냥. 그리고 차곡차곡 느긋하게 올라가면서 그 산이 2시간 걸릴 산이 아니라 5시간, 6시간 걸리고 산을 통해서 함께 얘기하고 그리고 느긋하게 다시 내려왔을 때 산은 더 큰 기운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정기를 얻고 내려오는데 그냥 뽕빨라게 2시간 올라갔다가 먼 산 대충 보는 데 마음도 하고 그냥 뭐 막걸리 한잔 마시고 대충 내려오면은요 뭐했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중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들 저보다 연배가 조금 많으신데 이제 시작이에요. 자신의 그릇이 자신이 그 이전에 알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더 죽어요. 나중에 더 죽음의 길로 간다고요. 그거를 하늘이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시작하면 더 큰 사이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잠시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요.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고 용기와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8일무를 쳤던 걸, 제후의 춤을 췄던 걸 싹 걷어치우시고 다시 4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4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한층 한층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면 그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릴 겁니다. 풀리지 않으면 고리디우스의 매듭처럼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공자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했던 방법들이에요. 제 말씀을 꼭 한번 새겨보시고 용기를 갖고 배짱을 한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제 앞에 써있는 게 손실을 볼 여유는 있지만 신용을 잃을 여유는 없다. 손실을 볼 이유는 있지만 건강을 잃을 여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꼭 건강을 잃지 마시고 힘들 때는 그냥 사우나 가시거나 산에 한번 올라가시거나 그냥 무작정 걸어보세요. 그냥 무작정 하루도 좋고 열흘도 좋고 저 포레스트 건프처럼 그냥 무작정 한번 걸어보세요. 저기 좋은 경치 좋은데 우리나라 많거든요. 다 공짜입니다. 공짜. 돈 들여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 앞에 나가면 좋은데 많아요. 우리나라 더 좋아요. 더 좋아. 경복궁만 걸어도요 그것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데를 무작정 한 며칠씩 걸어보세요. 답을 줄 겁니다. 그냥 걸어보세요. 아무 짐도 갖지 마시고 단돈 10만원 예, 탁 챙겨서 그냥 한번 걸어보세요. 사먹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잡으세요. 그냥 대충 여인숙 뭐 이런 데서. 그리고 한번 걸어보세요. 다시 산이 끌어올려 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